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파이널 컷 프로 강좌를 올리고 있는 A87 부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템플릿을 이용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템플릿을 이용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기존에 있는 템플릿에 약간의 수정만 더해서 만드는 인트로이기 때문에 영상 전체의 분위기나 혹은 편집자의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인트로 내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방법을 막 엄청나게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큰 장점들 때문에 이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간에 초보자 단계에서도 쉽고 빠르게 인트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템플릿을 받아놓고 약간의 소스 클립만 추가를 하면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오늘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템플릿은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어 있는 인트로 플러그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인트로 플러그인, 그러니까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이번 편에서는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편에서 소개할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지금까지 소개 드렸거나 혹은 이후에 소개 드릴 인트로 플러그인은 아니지만 이제 그 타이틀이라든가 뭐 트랜지션 이러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릴 것은 인트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서로 구분을 지어놔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이후 영상을 좀 보셨으면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용할 템플릿은 mintro라고 하는 템플릿이고요. 다운로드 사이트는 motionvfx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뭐 4K라는 점, 뭐 $59라는 것, 그리고 뭐 트레일러 영상과 30개의 인트로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소개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해당 30개에 제공되는 각 인트로들이 어떤 식으로 빌드인, 빌드아웃이 되는지, 어떠한 모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mintro라고 하는 템플릿 외에도 뭐 그리치 효과가 적용됐다든가, 아니면 뭐 VHS 효과가 적용됐다든가, 아니면 뭐 블러가 적용되면서 깔끔하게 타이틀만 나온다든가, 사실 만들고자 하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 혹은 유료로 배포되고 있는 인트로 템플릿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인트로를 잘 찾아서 내 영상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이 mintro라고 하는 해당 인트로 템플릿을 굳이 꼭 이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템플릿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이용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요걸 좀 보여드리고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전에 있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트로 영상을 8초에서 10초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10초 이내로 끊는 게 중요한데 해당 인트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한 5초 정도, 네, 5초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인트로 템플릿이 다 막 5초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10초가 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은 뭐 슬로우를 걸거나 아니면 짜집기를 해가지고 더 플레이 타임을 늘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로고를 박아줍니다. 그냥 요걸 해놓고,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뭐 제 얼굴이 나오면서 로고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 여기 대해서는 뭐 프레임 비율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로우 반짝이는 효과를 넣는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선을 조절한다거나, 뭐 두께를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정값을 그냥 편하게 입력만 하면은 인트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인트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어렵지 않게, 수고스럽지 않게 편집을 잘 못하시더라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굳이 여기 있는 인트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나온 이후에 네, 이렇게 나온 이후에 뭐 다른 타이틀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트랜지션 효과를 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창작자의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힘들게 찾은 음원 파일과 해당 인트로의 모션이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인트로를 뭐 쓴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 배경음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I'm it, that's Pennywise. Henny gon' do what Henny tries. 잘 맞으면 좋은데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뭐 예시가 원래는 안 맞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뭐 아무튼 간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게 되면 이제 뭐 타이밍이나 이런 속도 조절을 디테일하게 이제 뭐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고 각 모션이 움직일 때마다 슬로우 모션 효과를 조금씩 다 주고하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갈 거라면 아싸리 처음부터 이제 인트로를 뭐 다른 플러그인이나 아니면은 파이널 컷의 기본 기능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속편하고 좋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순서를 이제 원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찾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찾는 게 그런 식으로 순서를 조금 변경하는 게 정신건강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앞선 사설을 약간 좀 길게 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제가 뭐 알려드리거나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방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설정값만 조금 설정하고 내 로고 집어넣고 뭐이 정도만 하면 되죠. 그리고 두 개의 템플릿을 섞어서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선택하고 건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설명드리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마 다음번에 진행하는 영상부터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섞고 그리고 그걸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소개드리는 영상보다는 컨텐츠 자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인트로 만드는 법 간단하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